궁금한 거 무척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엄선된 무게와 밀도감을 가진 토누드 바디에 출력이 네? 강화된 핸드 와운드 롤러 픽업을 사용해 매우 따뜻하고 두터운 미드레인지를 자랑하는 내쉬의 일렉 기타들은 압도적인 사운드와 연주가 네. 예술품을 연상시키는 정교한 레릭 처리로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내쉬 일렉 기타를 대표하는 S57과 S63 모델의 험싱싱 픽업셋이 장착되어 있는 기타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네.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의 모델이고요. 네. 문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S63 네.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S57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 모델입니다. 오, 지금 보면은 픽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넥과 미들 포지션에 롤라 빈티지 블론드 시리즈 픽업 그리고 브릿지 포지션에 롤라의 임페리얼 험버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판을 제외한 모든 사양이 심지어 레릭의 이 수준까지도 동일한 모델로 네. 저희가 조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클린턴이고요. 이게 이제 기어 타임즈에서 이미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네. 굉장히 사운드가 좋더라고요. 다음은 S57. 네. 저는 이 친구가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 네. 또 이 락 반주인데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 로즈우드 지판과 네. 이 메이플 지판. 네, 이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 늘 화두에 그쵸. 저기 올라오는 도대체 실제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운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연주자들도 많이 있고. 네. 이 프로 연주자들조차 눈을 가리면 지판을 만지면서 연주를 해도 이게 메이플 지판인지
로즈우드 지판인지 구분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일종의 편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운드를 두 개를 들었을 때 얘가 좀 더 원초적이고 약간 엣지가 좀 더 살아있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친구는 조금 더 같이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음악감은 가지고 있지만 좀 더 뭔가 살짝 좀 더 따뜻하고 약간 이 중음역대랑 고음역대 얘가 고음역대가 좀 더 세다면 얘는 중음역대가 좀 더 강한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로즈우드 지판이 붙으면서 나오는 그 믿을 때 그 시원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기타를 실제로 이제 그저도 이미 리뷰했으니까 워낙 좋은 기타로 이미 평가를 했고 네. 뭐 사실 기타문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제가 막 딱히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이미 사운드로 들려드린 거고 네. 기타보다는 좀 더 헤비하게 일부러 잡았어요. 기타에서는 좀 더 소프트하게 잡았었는데 지금 오늘 이제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이렇게 락적으로 한 거는 보통 이제 기타면서 험싱싱 기타가 나오면 뭐 그 정도로까지는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출력도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 저는 이 두 기타를 늘 치면서 뭐 이 느꼈던 감정들이 예전에도 비슷합니다. 정말 잘 만드는 현대적인 빈티지함을 가지고 있는 기타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근데 그래도 그때는 빈티지 쪽이 훨씬 더 많이 가깝다고 맞아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톤들을 하다 보니까 얘가 내가 굳이 뭐 빈티지한 기타를 현대적으로 잘 해석한다라고 굳이 이렇게 딱 바라볼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었고 이 기타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잘 맞춰서 바라본다면 이 사운드 저 사운드 정말 많이 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히나 이 일반적인 사양의 내쉬의 싱싱싱 타입의 이 S 타입 기타, 그러니까 스트레 타입 기타랑 비교를 했을 때 험버커 픽업 이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1950년대 오리지널 PF 사운드로 완벽하게 재현한 모델로 평가를 받는 픽업이고요. 핸드와운드 방식으로 최고의 품질을 끌어낸과 동시에 주파수 균형을 개선하고 향상된 출력을 제공하는 픽업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스트렛의 싱싱험 물론 이제 많은 세션 분들도 그렇게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 험버커 픽업 이 오리지널 PF 사운드를 위시한 이 픽업이 장착이 됐을 때 이 내쉬 기타와의 궁합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두 대의 기타 정말 매력적인 기타였고요. 이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로즈우드 쓰시는 분들은 쭉 로즈우드로 가시긴 하지만 나는 메이플 한번 구입을 해볼까라는 고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